네, 팔콘 BMS 중국 가정 램프 스타트를 영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티컬 엔게이지먼트, 중급차 코스, 커밋, 그리고 7시 52분에 이륙하는 제규어 6에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데이터 카트리지, 컴에서 컴플랜, VHF 2번, 디폴트, VHF 15번, 디폴트 하고 세이브, IFF 플랜 클릭, 마지막으로 세이브. 자, 오늘은 광주공항에서 항공기를 램프에서 시동을 건 후에 이륙하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항공기의 칵핏 레이아웃은 현재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전방 패널과 좌측 우측에 있는 보조 패널들은 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스위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패널 스위치들은 F-16 항공기의 항공전자 장비와 관련된 스위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있는 스위치들은 그외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신 또는 ECM, 외부 라이트 등과 같은 스위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시동은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동 전에 해야 되는 작업과 시동 후에 해야 되는 작업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시동 전과 시동 후 사이에 RPM과 FTIT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엔진 시동 전에는 항상 그네 가지 스위치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퓨얼 패널에서 엔진 피드 스위치를 놈에다 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렉 패널에서 메인 파워 스위치를 메인 파워에 놔야 되고, 그다음 에어 컨디션 스위치 그 패널에서 에어소스 스위치를 노멀, 마지막으로 엔진 스타트 스위치를 스타트 2에다 놓게 되면 엔진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RPM이 25%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25%에서 디텐트 스위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RPM은 70%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엔진 시동이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RPM이 70%까지 증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FTIT 게이지입니다. 현재 엔진 스타트 2에다 놓고 10에서 15초 정도 지나면 보시는 것 같이 RPM 게이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RPM이 25%에 도달하게 되면 슬롯에 있는 디텐트 스위치를 눌러서 RPM을 70%까지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RPM이 70%까지 증가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는 FTIT 게이지에서 게이지가 40일 때는 400도, 게이지가 50일 때는 500도, 그리고 RPM이 60일 때는 600도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RPM이 70%까지 상승을 하면서 FTIT의 온도 게이지도 700도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500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FTIT 게이지가 500도까지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엔진 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FTIT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엔진 스타트 2에다 놓고 10에서 15초 후에 RPM 게이지가 RPM 25%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 너무 빠르게 아이들 디텐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FTIT의 게이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온도가 800도까지 상승하게 되고, 850도가 되면 엔진 파이어가 되면서 이 항공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이 걸린 후에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패널을 이동하면서 패널에 있는 스위치들을 모두 ON에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치들은 게임 안에서 바로 확인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있는 테이크 오프 버튼 눌러서 램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칵핏이 완료가 됐고요. 저는 조종석에 요 다리가 나와 있어서 스위치들이 이렇게 보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 다리를 지금 없앴고요. 그리고 좀더그 스위치들을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2D 화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캐노피를 닫고, 열려 있으면 그 엔진 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가 잘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를 미리 닫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노피 락까지 했고, 이제 시동 걸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스위치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엔진 피드 노멀에 놔주시고, 그 다음 메인 파워 스위치를 이렇게 두번 클릭해서 메인 파워 스위치에 놔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에어 소스 스위치. 근데 지금 얘는 요 팔걸이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도 마우스를 이 위치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2D 화면에서 한번더 밑으로 화면을 내려주면 이렇게 에어소스 스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노말에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스타트 스위치를 스타트 2에다 놓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야 우클릭이 되고, 이때 옆에 있는 엔진 런 라이트가 10초 정도 후에 녹색으로 켜지게 됩니다. 네, 엔진 런 라이트가 켜졌고, 그 다음에 RPM이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엔진 RPM 20에서 이 세크 라이트가 꺼지게 됩니다. 네, 세크라이트 꺼졌고, 이제 RPM 25%에서 상승이 잠깐 멈췄다가, 네, 멈췄죠? 이때, 네, 스로틀 디텐트 키를 클릭 하면은, 이제 RPM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밑에 있는 FTIT 온도 게이지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M 게이지가 50일 때는 500도, 60%일 때는 600도, 그다음에 770%일 때는 700도를 가리켰다가
이제 RPM 70에서 안정화됐을 때 다시 500도로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린 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500도로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엔진 시동이 완료가 되면 이제 오른쪽 패널에서부터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여기가 6번 순으로 스위치들을 모두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MMC, 그 다음에 스테이션, MFD, UFC, 그 다음에 맵은 현재 구현이 안 되어 있고요. GPS, 데이터 링크 스위치 ON, 그리고 EGI 스위치 노멀, 그리고 안티 아이스 스위치 오토,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 ON,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비행을 한다면 야간 라이트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공기에 내비게이션 포드가 달려 있다면 ON, 그리고 TGP가 달려 있다면 ON, FCR ON, 그 다음에 알트레이더 스탠바이. 자, 이제 오른쪽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켜줬고요. 이제 왼쪽 패널로 이동해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프로브이트 ON, 그리고 플렉스 스위치 리셋. 요거는 반드시 리셋을 해줘야 나중에 요 MFD 테스트 페이지에서 요 플렉스 결함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요 상태에서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플렉스 리셋 버튼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IFF 스위치 노멀, 그리고 CNI 스위치 UFC, 그리고 외부 라이트 마스터 스위치를 노멀, 그다음에 점등 그 라이트가 점등될 수 있도록 플래시, 그다음에 윙테일 라이트 온, 안티컬리션 라이트를 1번. 혹시 이제 내가 항공기가 1번기다, 그럼 1번, 2번기다, 2번, 3번기는 3번, 4번기는 4번에 놔주면 되겠습니다. Sunrise. 그리고 AVTR 혹시 필요하다면 녹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ECM 스위치 ON, 그리고 모드 버튼 5가지를 이렇게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 투 패널에서 IRS 노브 최대한 끝까지, 그리고 UHF, VHF, 그다음에 미슬 톤, 그리고 스레스 톤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HF 백업에서 보스, 그다음에 매뉴얼, 가드, 프리셋, 매뉴얼 중에서 원하는 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노피 닫아서 캐노피 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RWR 파워 온, 그리고 RWR 재머, 그 다음에 체프, 플레어, 그리고 모드는 매뉴얼, 그리고 HMCS 파워 온.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 스위치가 이제 시트 암 이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위치인데요. 얘를 우클릭해서 시트 암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 파킹 브레이크 온, 택시 라이트, 이제 전방 패널로 이동을 해서 RWR 플로트 모드, 그다음에 런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허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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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FCR이 이렇게 비트 체크가 완료됐다면 스탠바이에서 CRM 모드 그리고 어사인을 컨티뉴 모드 IFF 아웃 1초 이상 해서 컨티뉴 모드를 활성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카트리지 로드 네, 데이터 카트리지 로드가 끝났고 테스트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것, 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있다면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허드에 보시면 온라인, 그 다음에 레디가 깜빡이고 있죠. 그리고 MFD상에서는 스테어 포인트 라인이 보이지가 않고 허드에도 FPM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인이 끝났기 때문에 EGI 스위치를 내부에다 놓게 되면 이제 허드 기호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지도상에서 스티어 포인트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모드 눌러서 원하는 MFD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TCP는 웜업 중이기 때문에 나타의 마우스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이 HMCS. 현재 HMCS가 이렇게 허드상에서도 보이죠. 원래 이렇게 허드에 오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네, 요거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0번 그리고 RCL 스위치 클릭해서 시퀀스 스위치를 한번 누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이륙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지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ICP 0번을 누르면 네, 이렇게 지금 허드가 바뀌었고요. 요 HMCS에 나오는 십자가와 허드에 나오는 십자가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스로틀에 있는 커서 이네이블 키를 클릭 깜빡이게 되고 정렬이 끝나면 온라인 OK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ICP 0번을 눌러서 이제 두 번째를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ICP 0번 클릭. 자 이번에도 HMCS에 나타나 있는 이 십자가와 허드에 표시된 십자가를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자석처럼 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면 이 HMCS에 있는 기호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 HMCS의 십자가와 허드의 십자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뭐 커서 이네블 키를 누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정렬만 되면 정렬이 완료됩니다. 다시 ICP 0번 키 눌러서 세 번째로 내려오고 다시 세 번째를 정렬하기 위해서 ICP 0번 네,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 HMCS의 십자가와 허드에 표시된 십자가를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자석처럼 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때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면 이렇게 지금 자석처럼 이렇게 붙죠. 이때 레이더 커서를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주면 정렬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CP 0번. 네, 이때 이제 보면은 이제 요 HMCS가 허드에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초크와 그라운드 세이프티 핀을 제거를 하고요. T 눌러서 1번, T 눌러서 2번, 그리고 NWS를 활성화. 이제 타워에 연락을 해서 택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aguar 6 Singleton F-16 teams request taxi. Good afternoon, Jaguar 6. You are number one for departure. Taxi, go, echo, and hold short runway 22 right. 런웨이 22 라이트 일단 활주로 세팅. 네, 제규어 6 택싱. 네, 22 레프트 활주로 22 라이트를 건너서 크로스해서 22 레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는 항공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6-1, contact tower for takeoff. Switch to 2, 5, 4, 6, 0. Jaguar 6, Singleton, F-16s, ready for departure. Jaguar 6, hold short. Hold short. Jaguar 6, Wenju Tower, wing 230 at 2 knots, runway 22 left. You are cleared for takeoff. Cleared for takeoff.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설정 안한 스위치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더 살펴보고 이제 이륙을 하겠습니다. 제규어 6 롤링. 6-1, contact departure. Contact departure. 6, airborne, Singleton, F-16s, 1000.
Jaguar 6, Lang Ju, departure. Fly heading 245. Resume on navigation. Heading 245. Jaguar 6, contact tactical.네, 이제 이륙까지 모두 완료가 됐고, 이것으로 램프 스타트 임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